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에 있는 땅인데요. 성주 관내에서도 첩첩산중 두메 오지로 알려진 곳입니다. 이곳은 해발 한 400m 정도 됩니다. 산 꼭대기는 지금 500m 되는 곳도 있고 450고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해발이 높습니다. 해발 한 400고지에 있는 농막주택부지, 농지원부 만들 땅, 뭐 여러가지 용도로 할 수 있는 산골 농장부지 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자,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쭉 오다가 지금 이웃 농지로 통해서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진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도 본인 땅이지만은 이쪽으로 해서 전부 통행을 예전부터 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오시면은 포크레인 작업하고 성토 작업, 평탄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. 아, 성토 작업은 아니고 평탄 작업만 하면 되겠다. 정지 작업. 자, 이 농지를 따라서 들어오면은 우리 땅은 지금 우측으로 해가 떨렁떨렁 친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. 먼저 올라가 볼까? 이쪽으로 나중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오늘 매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저쪽 방향의 뷰가 정말 좋습니다. 자, 우선에 그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영상 갑니다. 제 차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농로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다른 사람 농사짓는 농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. 지적도상의 도로는 저 주변 반대쪽에는 물고 있는데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축대공사 싸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은 우리 땅도
건축허가를 낼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곳까지 와가지고 건축허가를 낸다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처럼 농막을 하나 설치해서 산골살이 주말 농장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우리 땅은 평탄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.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지금 묵혀져 있는데요. 예전에는 나랑 농사를 벽영작지로 활용을 했던 논이었는데 지금은 묵혀져 있습니다. 포크레인 그 평탄 작업만 하고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해서 묵혀져가 있습니다. 저쪽 방향으로 뷰가 정말 좋네요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입니다. 부지 면적은 534평입니다.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목은 답이고요. 매매금액은 절충을 해드리겠습니다. 반대쪽에 저쪽에 지금 지적도상에 도로가 접해 있어요.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은 우리 땅도 건축 허가는 낼 수가 있습니다. 아따, 뷰는 좋다. 여 밑에 땅들은 그 물초당인데 우리 땅은 언덕진 곳에 떨렁 드러진 땅이기 때문에 습하거나 물이 뭐 차고 올라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바닥바닥한 논입니다. 이 밑에는 지금 물초당이에요. 그죠? 근데 우리 땅은 떨렁떨렁친 땅이기 때문에 물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바로 농막을 설치하고 박경작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새파랗게 지금 노루망이 쳐져가 있잖아요. 저기는 1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. 깨구리 까지 있겠더라고요. 해발 400m 정도 됩니다. 이곳은 저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은 금수 면소재지로 넘어가는 방향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차 방향 있잖아. 저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벽진 면소재지로 가는 방향입니다. 이곳에서 이제 성주 읍내까지 15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. 대구 45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첩첩산중 두메오지입니다. 평탄 작업이 다 돼 있어 가지고 포크레인 정지 작업만 해 가지고 농막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. 전기는 지금 인근에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면 되고, 물은 지금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될 것 같아요. 이곳에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수가 안 난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지하수는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따, 해발 놓고 한겨 경치는 죽인다. 공기도 맑고. 그리고 민간은 저쪽에 있는 거기 이제 마을이 한 군데 있거든요. 한 군데 있고 여기 이제 농막, 그리고 여기 상주하시는 분 집 한 채 있고요. 저쪽에도 이제 농막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나.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또 농막 한 채 있고 퐁당퐁당 이제 농막만 설치되어 있습니다.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타인 간섭 받지 않습니다. 농막은 저 뒤편에 바짝 붙여 가지고 농막을 놓고 방향은 이 방향 보고 뷰가 보이는 저 방향 보고 농막을 놓으시면 됩니다. 아, 이 땅은 서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좌향은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서북향 쪽으로 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탄 작업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정지 작업만 하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곳에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우선은 진입도로는 이 농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진입도로를 활용을 하시고요. 지금 우리 땅 뒤쪽으로 도로 포장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. 되어 있는데 저쪽에 지금 끝머리에 지금 지적도상에 도로가 접해 있어요. 저 도로 접해 있는 부분을 공사를 하면은 우리 땅도 충분하게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저쪽 가서 제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가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진입도로는 이웃 농로를 타고 들어옵니다. 저쪽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제대로
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포장이 되어 있고, 우리 땅은 지금 요 땅 말고 바로 밑에 땅, 요 지금 보이시죠? 요 땅이 우리 땅입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. 여기까지 우리 땅입니다. 아이고, 멀다. 저쪽 가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. 자, 우리 땅은 요 밑에 논 말고 바로 밑에 논이 오늘 소개하는 논입니다. 방금 전에 제가 저기 서가 있었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적도상에 도로가 접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요 위에 요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는 요 위에 다랭이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고, 지금 보면은 우리 땅은 지금 바로 밑 저 땅입니다. 저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좀 해가 들어가면은 우리 땅도 충분하게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강만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면은 우리 땅도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있겠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 산골 오지 주말 농막주택부지 그리고 농지원부 만들 땅, 또 산골살이는 아니다. 일단 주말 세컨 농막주택으로 강추합니다. 해발은 400곳이 됩니다. 성주 읍내 15분 20분, 대구 성서 45분 50분 정도 소요되는 산골 오지 땅 이었습니다. 부동산 꿀팁, 또 멋진 매물,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